1호선 망월사역 5번 출구 시작으로 대원사에서 심원사 방향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 갈 산은 도봉산이고 다락릉산을 통해서 신선대 정상을 찍고 마당바위 쪽으로 하산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은 가끔씩 간 적 있지만 본격적으로 산을 등산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등산하는 매력에 빠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몸소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100대 명산 등산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산을 다니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등산만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더욱더 기대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산을 첫 등산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하였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을 찾아보다 도봉산에 있는 Y계곡이 유명하고 경치도 좋다고 해서 100대 명산 중 첫 번째로 도봉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봉산은 바위도 많고 난이도도 쉽지 않은 산이지만 신선대 정상까지 가는 길에 멋진 경치도 볼 수 있고 소소하게 동물들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락릉산을 오르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 이런 루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이 많고 경사도 가팔라서 처음 등산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처음 등산이기에 걱정은 되지만 다행히도 10년 전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해온 이력을 바탕으로 도전해봤습니다. 다락릉산 쉼터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비가 더 내리기 시작해서 잠시 비를 피할 겸 다락릉산 쉼터에서 쉬었다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쉬고 있는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축하해요. 등산 배지를 획득했어요. 비를 피해서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등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어느덧 몸은 비에 다 젖은 상태가 되어서 마음가짐이 편안했어요. 몸을 비에 맡기니 시원하고 운치 있고 좋았어요. 포대능선을 지나 자원봉까지 1km 남았네요. 첫 산행인데 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매력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제 2구역 담당 고양이가 추루를 기다리네요. 너무 반가워서 말을 한번 걸어보았어요.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희는 대화가 통하나 봐요. 다락능선은 이런 경사 높은 루프 구간이 많이 나오니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준비해서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Y계곡 가기 전에 만났던 곳인데 체감상 경사가 한 40에서 50도 되는 듯 했어요. 바위가 미끄러워서 코힘을 강하게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힘은 들지만 주변 안개가 껴서 너무 운치 있고 아름다워요. 이제 자원봉까지 0.5km밖에 안 남았네요. 조금 더 힘을 내야겠어요. 비를 맞으면서 올라가는 저의 모습이 비장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주변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비도 내리고 안개도 껴서 운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것만 올라가면 푸대 전망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곳이 푸대 전망대인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밑에 경치를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시원해서 좋네요. 푸대 전망대에서 얼마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그 유명하다는 Y계곡을 보고 싶은 마음에 강행을 지속했어요. 여기가 바로 Y계곡이군요. Y계곡 입구에 도착하니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영상으로 보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와이계곡을 지나실 때 많이 미끄럽고 발 디딜 곳이 많이 없어서 조심히 산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급경사 구간은 저처럼 뒤로 내려가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경사도 때문에 Y계곡이 더 유명해진 게 아닐까요?
와이드 앵글 끝나는 지점 위까지 올라왔는데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너무나도 강하게 부네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신선대 중사입니다. 좌측이 자원봉인데 사람이 올라갈 수 없어서 우측에 있는 신선대가 정상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신선대 정상이에요. 보다시피 여기도 경사가 바르니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드디어 신선대 정상에 도착했어요. 안개가 자욱해서 밑에 경치가 제대로 보이진 않네요.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마당바위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산 중이에요. 비를 계속 맞아서 온몸이 다져졌어요. 마당바위까지 0.4km 남았어요. 비 오는 날엔 특히 바위가 많이 미끄러우니 안전하게 하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당바위예요. 찾아보니 등산객이 이곳에서 많이 쉬고 간다고 하네요. 정말 마당처럼 넓은 곳이네요. 도봉탐지방 지원센터까지 2.2km 남았네요. 내려갈 때 가더라도 소원을 빌고 갑니다. 제 3구역 담당 고양이는 데이오프인가 봐요. 오늘 다녀온 코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망월사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심원사를 지나 다락릉선을 통해 포대 전망대까지 오르고 Y계곡을 통해서 신선대 정상까지 올라 마당바위로 하산해서 현 위치까지 도착했습니다. 산신령 키우기 채널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에서 또 만나요.